자, 2편입니다. 자, 이 친구가 사타닉 아닌가요? 리프테일 개코 맞아요. 맞아요. 사타닉 리프테일 개코 낙엽을 닮았다고 해서 리프테일이고요. 사탄을 닮았다고 해서 사타닉 리프테일 개코입니다. 와. 근데 베이비는 이 친구도 수입이 온 건가요? 아니면 번식된 개체인가요? 야, 여기서 번식이 된 개체예요. 어? 개코. 진짜요? 예. 여기에 있다고요? 찾으려면 뭐 360을 걸 것 같은데요. 뭐가 있어요? 꼬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짜잔. 사타닉. 아, 방금 본 친구예요? 예, 얘가. 아, 얘가 엄마예요? 예, 암컷입니다. 안녕. 아, 그리고 여기가 얘가 아빠래요. 지금 뒷모습이에요. 근데 깨우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빠 깨우면 화내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뭘까요? 기간테우스입니다. 뭐야 이거?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엄청 크죠? 와, 이게 리프테일 개코 중에서 제일 크게 자라는 애들이야. 와, 이 생긴 거 봐. 뭐야,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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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생겨서 그래. 와, 얘 순한가 보네요. 그냥 이렇게 예. 핸들링 하시는데 순하네요. 얘가 어디서 왔나요? 얘가? 얘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애들이에요. 아, 리프테일 애들이 보통 마다가스카르에서 많이 오죠? 그렇죠, 대부분 뭐 우주 리프테일 같은 애들을 제외하면 마다가스카르에서. 와, 어디 나무 위에 어디 있어요? 제가 아,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야생에서 쉬어요. 아, 그러면은 찾기가 힘들겠죠. 와, 이것도 진짜 찾기 힘들겠네. 아, 이렇게 있다가 벌레가 지나가면 사냥하는가 보다. 제가 처음으로 핸들링을 해봤는데요. 와, 진짜 커요. 들어가. 미안해. 미안해, 잠 깨워가지고. 내가 나빴다. 미안하다. 느릿느릿하네. 그 유명한 섬이죠. 멸종위기 동물이 수천 종이 있다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왔습니다. 꼬리 같은 거 끼면은. 예, 맞아요. 꼬리 막. 여기는 뭐가 있나요? 여기도 리프테일 개코인데. 아,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특집 같은데. 사메이티라는 종이에요, 리프테일 개코 중에. 네네. 와. 얘도 근데 색이 굉장히 이쁘죠. 오, 얘 되게 특이하네요. 얘 그 우리나라 딱 개구리 중에 무당 개구리. 아. 딱 그거 생각나는데요? 루시프록처럼. 야. 이 끼 같은 게 좀 낀 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루시 리프테일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반가워요. 와, 환경이 하나하나 진짜 신경 쓰이는 게 정말 보기 좋은데요? 진짜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베이머스님 거구나. 네. 네, 소형종 카멜레온에 대해서 하는. 이건 이제 제가 만든 비반데 여기 이런 거. 아, 브루구이잖아요. 네, 브루구이라는 종이에요. 소형 카멜레온. 안녕. 거기 근데 세 종이 같이 있어요. 스톰피도 있고. 아, 그쵸. 얘네 다 거기 고만고만 해가지고. 맞아요, 다 비슷해가지고 어차피. 오, 이 고릴라도 있네요. 야, 희귀종 로랜드 고릴라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심지어 알비노. 와, 클라스. 얘가 임신한 암컷 성체예요. 야, 역시 환경이 좋으니까 친구들이 번식을 그냥 원해서 하는 거. 우와, 배우 짱커. 반가워. 이 친구가 바로 피그미 카멜레온입니다. 약간 저온 종이라서. 그 에베나우이라는 종이에요. 에베나우니? 예, 이게. 어, 얘는 꼬리가. 꼬리가 잘린 것 같죠? 예. 그 크랙우리처럼 사타닉이랑 외형은 굉장히 비슷한데. 네네. 꼬리가 이런 식으로. 원래 그냥 이게. 예, 원래 이게 보통 꼬리예요. 아. 아, 이게 정상 꼬리구나. 네. 안녕. 저 이게 잘린 게 아니라 정상 꼬리라고 합니다. 약간 크레 닮았던데. 크레 브린델 닮았어요. 반가워. 와, 얼굴 진짜 귀엽다. 이 개코들이 매력이 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사타닉은 요번에 보면서 느낀 게 얼굴이 진짜 확실히 진짜 좀 매섭게 생겼네요. 좀 심술궂게 생겼죠. 예, 예, 약간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식물이 브로멜리아드. 예. 이거는 혹시 이름 뭐예요? 모르겠어요. 네. 다른 건 그냥 식물입니다. 예. 예. 와, 또 신기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와. 이게 뭐야, 턱수염이 왜 이렇게 많이 났어? 야, 이거 한번 만져봐야겠다.
오야 보들보들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오 톡스요. 오 보들보들해요. 근데 색깔이 왜 이렇게 이렇게 과자 오레오처럼 이렇게 하얀 색깔이랑 검은 색깔이 섞여 있지? 모프가 있어요? 아 이건 그냥 개체 차이긴 한데요. 저녁에는 또 밤에는 다시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어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헨켈 리프테일 게코입니다. 헨켈 리프테일 게코. 자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다 리프테일 게코인데 앞에 이름만 잘 집중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가워요. 리프테일 게코도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우리나라는 리프테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전파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브루시 씨가 집어주신 덕분에 많이 리프테일을 알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구경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준호준호님께 감사의 박수. 그리고 준호준호님 채널에도 많이 놀러 가주셔서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나이다. 감사해요. 나이다.